이번 시간은 자동값 주문 설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동값 주문의 주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감시 조건 설정까지는 입력이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족이 되어 주문이 실행될 때 주문 접수를 어떻게 할지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매도 주문 설정과 감시 시작은 지금 제가 박스로 표시해둔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요. 먼저 주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시장가, 조건부 지정가, 최유리 지정가, 최우선 지정가를 비롯해서 여러가지 주문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은 지정가 주문을 의미하는데요. 지정가 주문이란 주문 가격을 직접 지정해서 주문하는 유형입니다. 지정한 가격 혹은 유리한 가격에서만 체결이 이루어지는데요. 매도 주문인 경우에는 지정한 가격과 같거나 높은 가격일 때는 체결이 이루어지지만 해당 가격에 상대방 물량이 없다면 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해 주셔야 됩니다. 반면 시장가는 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수량만 지정하여 접수하는 주문 유형입니다. 시장에 주문이 접수된 시점에 상대방향 물량을 1차 호가부터 순차적으로 체결을 시키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체결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치 않는 가격에 체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이렇게 주문 종류를 선택하여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문 가격을 입력해 볼 텐데요. 보통은 선택하신 경우에 현재가, 조건 만족 시 가격, 상하안가, 시가, 고가, 저가 등 일정 형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현재가는 감시 조건이 만족되고 주문이 실행되는 시점의 시세를 다시 한번 조회해서 다시 조회한 그 시점의 현재가를 주문 가격으로 사용하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시세 변동이 큰 경우에는 원치 않는 가격으로 주문이 접수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현재가를 중심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조건 만족 시 가격은 감시 조건이 만족이 되었을 때 그 당시 현재가를 그대로 조건을 만족시킨 가격 그대로 주문 가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틱 또는 퍼센트로 가격 설정이 가능하고요. 조건 만족 시 가격의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가격의 조건이 만족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해당 가격이 빈호가일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가격이 아닌 그 가격을 통과하여 조건이 만족된 가격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오른쪽에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가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문 수량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매도 가능 수량 대비해서 비율이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수량을 입력할 수 있고요. 금액 계산을 통해서 입력한 금액으로 수량을 계산하여 적용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주문 수량을 직접 선택해서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제 유효기간을 선택해 볼 텐데요. 여기 달력 버튼을 클릭을 한 뒤 유효기간을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유효기간은 조건 설정일자부터 90일 이내로 기간 설정 가능하고요. 조건 만족 시 설정한 유효기간 동안 감시는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보면 조건 만족 시 동일 조목 미체결 취소 후 감시 주문 실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체크를 하게 되면 조건이 만족했을 때 기존에 접수되어 있는 미체결 주문으로 인해서 매도 가능 수량 부족이 발생되어 주문이 거부되지 않도록 먼저 접수한 미체결 주문을 자동으로 전량 취소하고요. 감시에 의한 주문이 실행이 되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해당 기능을 체크해두지 않았다면 동일하게 미체결권으로 매도 가능 수량이 부족하게 되면 자동 감시에 의한 주문은 거부 처리가 됩니다. 여기 오른쪽에 물음표를 클릭하면 해당 기능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실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꼭 한 번 더 읽고 선택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조건 만족 시 동일 종목 미체결 취소 후 감시 주문 실행 여부까지 선택을 하면 감시 조건 설정 입력은 모두 완료된 거고요. 상단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 난 뒤에 조건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추가된 감시 조건 내용이 이렇게 하단 감시 내용 리스트에 출력이 됩니다. 보유 종목을 대상으로 적용한 감시 조건 설정 및 주문 설정 내용을 이렇게 한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감시 시작 버튼을 눌러서 개별 감시 종목에 감시 시작을 해주시면 감시가 시작되면서 상태가 이렇게 감시 중으로 변경이 됩니다. 자동 감시 주문은 STS, MTS의 온오프 상태에 상관없이 저장된 감시 조건이 만족될 경우 주문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이 실행이 됩니다. 실제 주문이 실행되는 시점의 호가에 따라서 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시 내역과 주문 내역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 자동 감시 주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안내를 드렸는데요. 자동 감시 주문의 감시 기능과 감시 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숙지 없이 거래하실 경우 시스템의 오류, 거래소 간의 시세 지연 상황, 장애 발생 등으로 손실을 입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모두 고객님께 기속됩니다. 따라서 우측 상단의 도움말 부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몰트 자정으로 충분히 연습하신 뒤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